청와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표결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레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4차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3차 담화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던 기자회견도 표결 이후 상황을 본 뒤에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 당론이었던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뒤늦게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카드로서 소용이 없게 되자 모든 일정이 멈춰선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면서 올해 있을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대행을 어떻게 보좌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총리실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탄핵 이후 박 대통령은 특검사와 헌법재판소 심리 준비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죄를 피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사에 대비해 최근 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헌재 심리가 시작될 경우 변호인을 추가 선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